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호남 지역의 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치솟는 등 폭염의 기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말부터 이어지는 불볕 더위는 내일 충청권과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좋은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경제, 외교 등을 위한 프랑스, 베트남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강정이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몬다며 수능 출제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